여기 수색 마리는 동네가 작아서 예. 다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게 우리 지금 6시 봐봐. 6시 45분이거든? 응. 해가 안 져? 그게 해가 진짜 중천에 떠 있네. 9시인가? 응. 저녁 9시인데도 해가 떠 있었어. 여름이라 해가 진짜 길구나. 아 그래서 지금 고기 먹는 거 많은 거야. 오늘 저녁은 아까 말했던 스테이크. 네가 좋아하는 스테이크. 캐나다 스테이키? 저희가 푸틴을 중심으로 잡고 푸틴이랑 좀 잘 어울리는 조합이 뭘까 생각해서 스테이크랑 푸틴이랑. Yes, you're lovely with your smile so warm. 여기 되게 유명한 데인가 봐. 사람 되게 많네. 야, 이런 데를 누나랑 오다니. 왜 누나랑 와서 왜 기분이 나빠? 스테이크 앤 진짜 변신남매다. 프라임. 진짜 말한 눈이 진짜 밉상 눈이 잔소리 많은 누나. 뭐 이렇게. 캐나다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푸틴. 푸틴 뭔지 알지? 대통령? 푸틴이 뭐야, 푸틴? 푸틴이라고 감자 튀긴 거 있잖아. 거기에 막 치즈도 들어가고 막 이것저것 이렇게 막 넣어갖고 먹는 캐나다 되게 대표 음식. 그레이비 소스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고 살찌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너무 맛있어요. 먹어보고 싶다. 진짜 맛있어. 베이비 백립. 그리고 리바이 스테이크. 풀사이즈로 시키면 너랑 나랑 충분히 먹을 것 같아. 이야, 저 립이 진짜 맛있어. 그리고 한국보다 금액도 정말 진짜 싸고 근데. 진짜 이만해서. 오 마이 갓. 아, 땡큐. 캐나다 맥주? This is Canada 맥주. Different color. No 거품. 노 거품. 노 거품. 야, 저거 잘한다. 짠.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아, 고마워. 갑자기. 아, 시원해. 시원해? 난 되게 약간 쉬워. 뭐랄까? 뭐라 해야지? 좀 쎄. 쎄? 아, 진짜? 좀 더 쎄. 약간. 아니, 제가 진짜 얼굴이 약간, 한 모금만 먹어도 빨개지기 때문에 원래 안 마시려고 했는데. 말대로? 아, 이거 빨리 하면은 원샷인데.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네? 좀 쎄. 약간 독일 맥주 중에. 아! 야, 얼굴은 귀엽게, 먹는 건 무섭게. 독일 맥주 중에 되게 도수 높은 맥주. 아, 내려가네요, 내려가네요. 야, 빨대로 먹기 쉽지 않을 텐데. 맥주 있거든? 아, 자기 맥주 다 먹으니까. 뭐냐. 야. 뭐냐. 아, 냉정하다. 야, 너 그렇다고 누나 이마를 때리면 어떡해요? 무슨 일이야? 아, 진짜. 그래? 그래? 약간 근데 뭐랄까? 보스는 그대로 있는데 정말 맛있었어, 이제. 부드럽겠구나. 좀 김 빠진 느낌? 뭔가 이게 팍 솟는 맛은 없어. 아, 되게 화나. 아, 진짜. 저기 카메라 나눠주세요. 이쪽 하나, 저 하나. 조그만 거 여기 누나한테 있는데. 한대 카메라 하나. 이리 와봐. 이거 뭐야, 위스키니? 어. 오, 한 입에 털었나? 위스키? 어, 캐나다 위스키. 진짜 위스키인 줄 알고. 레이피언스야? 이제 효림 씨 반격이죠. 살짝. 이따 고기랑 먹으려고 놔둔 건데. 냄새가 좀 달라. 달구나? 먹어봐. 위스키가 이렇게 걸쭉하니? 눈치가 깔라요. 공기가 단 거를 못 먹어요, 진짜. 잘. 아, 진짜? 아우, 달아. 이거 그거잖아. 팬케이크 왜 뿌려 먹는 거. 그래, 메이플 싫어. 아, 1대1. 맛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쭉 간 데가 메이플 로드잖아. 아, 계속 먹어. 그 입을 대고 이미 달아졌으니까.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단. 근데 되게 달콤하다 해야 되나? 누가 보면 나 걸어다니면서 위스키 마시는 줄 알 거야. 야. Yeah. 진짜 왜 그렇지? 원래 그러잖아.
마이 갓. 어, 푸틴, 푸틴. 아, 푸틴. 오, 이게 푸틴이야? 어, 이게 푸틴이야. 이게 캐나다 대표 음식 중에 하나래. 이야. 저게 치즈랑 감자랑 같이 올려져 있는 거야, 소스에서. 그쵸, 그 소스랑. 너무 맛있겠다. 오! 되게 맛있다. 되게 느끼한데 짜고. 나 이 소스가 너무 좋은데? 소스가 좀 달아. 포테이토가 좀 짜고 소스가 좀 달고 좀 오히려 짜. 이 치즈가 좀 달아. 단짠 단짠이네. 아, 이거 먹으면 진짜 죄책감 확 드는 맛이 진짜 너무 맛있어. 근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 단짠 단짠. 웬디는 알겠네요? 잠깐만, 슬기 빠졌거든요, 지금. 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겠다. 저게 무슨 소스라고요? 그레이비. 단짠 단짠이네. 너무 맛있다. 어머, 어머. 되게 맛있는데? 음식이라기보다는 안주? 약간 이렇게 맥주랑 같이 먹으면 진짜 그치, 그치. 맛있네. 어, 다시 먹고 싶다. 오! 리바이스 진짜 크다. 지금 배고파. 그러니까 베이비 백미야. 오 마이 갓. 부드럽다. 육즙이야. 육즙이야. 진짜 맛있었어요, 정말. 아, 이건 소금 돼지고기? 와, 확실히 크다, 스테이크가. 와, 이렇게 큰데. 진짜 맛있겠다. 잘 구웠네, 또. 완전 맛있어. 고기 육즙이 아주 풍부해. 되게 부드러워. 스테이크. 와, 진짜 크다. 완전 맛집이야. 아우, 야. 맛있어. 일단 한국보다 스테이크가 크고. 진짜 간이 너무 적절하게 달려있다. 갑자기 뭘 찍어 먹지 않아도 아,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와. 한국에서도 먹을 수 있는 메뉴지만 너무 맛있네. 아, 색깔 너무 곱다. 아우, 맛있겠다. 베이비 백님. 진짜 맛있어, 소스가. 네, 진짜 맛있었어. 저 립은 정신 놓고 있으면 한 100개 먹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 아니, 진짜 잘 돼 있다. 립 너무 부드럽다. 립은 워낙 맛있지. 소스가 다르네. 우리나라에서 립 나오면 약간 갈색. 갈색? 막 이런 느낌이 이런 들면 요즘엔 되게 토마토 소스가 좀 위에 있는 것 같고 약간 매콤한 맛이 좀 있어. 반 케찹 같아. 설탕 들어간 케찹. 립은 정말 한국보다 훨씬 나. 근데 막 고기가 후두두두두 떨어져요. 막. 진짜 맛있어. 근데 진짜 맛있어. 소스 자체가 맛있어. 진짜 맛있게 드세요. 진짜 잘 먹더라고요. 난 얘네도 좋은데 이 푸틴은 진짜 캐나다에서 먹을 수 있는 전통 음식이야. 네. 캐나다 하면 푸틴 뽑으라고. 진짜 먹어. 진짜 얘는 아, 이거 먹어봐야겠다. 뭐라 해야지? 내가 난 워낙 맥주 이런 걸 좋아하니까 술도 좋고, 술도 좋고. 완전 술도 좋고. 한국에도 많이 팔겠죠? 맛이 달라요. 아, 네, 한국에도 저 푸틴은 못 먹어봤어요. 맥앤치즈 같은 느낌? 하나를 캐나다에서 먹어요. 이런 거 먹으니까 진짜 너무 캐나다 온 거 같지 않아? 맥주랑 진짜 이제 좋아하기 시작한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내일 나이아가라 커플을 갈 거야. 거기는 너랑 더 잘 사는 거야. 죽기 전에 가봐요. 이렇게 죽긴 하나야. 세계 3대 폭포에 들어가죠. 그쵸. 네, 본다. 근데 그 이상 있을 거라 믿어. 어. 좋아할 거야. 내가 봤을 때 좋아할 거야. 오, 야. 진짜 멋있다. 나이아가라 그냥 폭포만 한 거 아니야? 그냥 폭포가 아니지. 누가 봐, 하나. 배 타고 들어가. 네, 이거 영상으로 많이 봤었는데. 아, 이거 진짜 너무 많이 보고 싶어.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대박. 와, 예술이다. 이제부터가 캐나다였어. 이제 다음 날 토론토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네.
이제 드디어 나이아가라 폭포로. 나 지금 콧물 나. 아, 진짜? 금방 나아질 거야, 나이아가라 폭포 보면. 금방 나아질 거야, 나이아가라 폭포 보면. 아, 여기다, 여기다. 태균. 여기 에어버스라고 있거든? 어. 근데 여러 명이서 가는 거긴 한데, 그래도 한 시간 반 정도? 금방 가는데. 아, 바로 갈 수 있네요? 네. 에어버스. 시내에 들어갈 필요 없이 일찍 예약을 하면 저희 네. 에어버스를 준비해주는데요. 시간적으로도 절약이 되고, 여기서는 돈을 좀 쓰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몸이 편해요. 돈이야. 써있지. 나이아가라 에어버스. 대략 한 사람당 한 7만 원 정도? 여기서 저걸 타는 게 좋은 게 우리가 안 그러면 나이아가라 가려면 토론토 시내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럼 4시간 걸려요. 버스 타면 1시간 반 정도면 가고. Nice to meet you. 안녕하세요. Nice welcome to Niagara Falls. 차가 아. 굉장히 좋아요. 아, 편해요? 아, 차가 너무 좋던데요? 아. 좋다. You wanna see the nice bus, eh? 와. Yep, you like this. 저게 정원이 꼭 다 차야만 출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예약만 하면, 네, 그래서 예약만 하면 바로 가게 돼요. 그게 좋네. 네. 여기가 클리턴 힐이라는 동네래. 나이아가라 폭포 바로 앞에 있는 동네예요. 내가 진짜. 이제부터가 캐나다였어. 어머. 나도 뭔가 내 스타일이야. 시골에 있다 도시로 나온 느낌? 이렇게 사람이 북적북적해야 돼. 이게 도시니까 좋아요. 홍기 사람이다. 홍기 사람이다. 아, 홍기 씨는 이런 데가 많네요. 네. 아, 여기 좋다. 근데 진짜. 좋지? 와, 너가 좋아할 줄 알았어. 유명한 거래. 언니 케이크라고. 언니 케이크라고. 약간. 어, 왠지 궁금했어. 왠지 궁금했어. 계속 걸려들었어. 너무 맛있어요. 그게 이번 케이크랑 달라요? 케이크가 아니고 네. 과자 같은 맞아. 거에 맞아. 위에 과일이랑 뭐 여러 가지 이제 아, 자기가 토핑을 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죠. 봐봐. 먹어, 먹어. 아, 지금 이런 시간이 없는데, 할 게 너무 많은데. 뭐 먹지? Can you please recommendation? Recommendation? Yes, famous. I would say, do you like fresh fruit? Would you like the strawberry and ice cream one? Yes. Oh, okay. One. 무슨 맛일까? 난생 처음 먹어보는 건데. 만 원 정도 합니다, 우리나라 돈. 야, 싸네. 너무 맛있어. 네. 아, 진짜 맛있어요. 홍기는 아이스크림과 튀김의 조합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오, 홍기가 되게 싫어하겠네. 야, 먹어보고 싶다. 아, 저거 진짜 맛있겠다. 네. 아, 맛있다. 네. 오, 맛있겠다. Enjoy. Thank you, thank you. 짜잔! 캐나다가 사실 전통적인 음식이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디저트류가 강한 것 같아. 그치? 응. 아이스크림은 무난한데 도넛이 되게 쫄깃쫄깃해. 빵이 맛있네, 진짜. 도넛이가. 도넛이 굉장히 쫄깃하고 바삭바삭해서 어디서도 못 먹어본 그런 빵 맛? 어때? 달달달달, 달달달달. 진짜, 진짜 막내구나. 진짜 맛있는데? 홍시 단 걸 안 좋아해요?
네. 단 거를 잘 안 좋아해요. 뭐 딸기가 있어서 다행이야. 딸기가 없었으면 큰일 났다, 이거. 본격적으로 먹겠어. 꼭 먹어야 돼. 진짜 맛있어. 그만 먹어, 다 먹었잖아. 다 먹었어, 이제. 먹는데 뭐라 하지 마, 진짜. 아니, 이것만 30분째 먹고 가만히 있잖아, 나는 지금. 아니, 지금 네 놀이기계 끝난다니까. 알았어, 이제 그거 타러 갈 거야. 그래? 갈까? 가자. 또 우리 가자. 좋아졌어? 어. 가자. 천천히 먹어도 돼. 어. 둘이 안 맞는 듯한 게 또 잘 맞네요, 그래도. 알았어. 따라와. 야, 여기가 캐나다지.